안녕하세요. 이도한 하우스튜브의 이도한입니다. 오늘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 인근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오늘 주택 도로변 앞으로 이 집에 주차장이 있고요. 차량은 두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붉은색 고벽돌로 된 주택의 외관을 보면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이 집 앞으로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는 기본적으로 잔디와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정원이 조금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이 황무지 같은 곳이 이 집의 또 다른 정원입니다. 거의 집 한 채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아주 넓은 정원인데요. 정원 관리를 위한 수도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넓은 정원은 캠핑장, 비닐하우스, 넓은 텃밭 등으로 원하시는 대로 꾸며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많은 집들을 보고 다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보았던 3억대의 집들 중에서 오늘 이 집이 주택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 수준이 가장 뛰어난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 집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인테리어입니다. 현관은 이 집에 크게 조금 작은 편입니다. 망임유리가 적용된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있습니다. 집 내부로 들어오면은 좌측에는 거실과 주방, 안방이 있고 우측에는 작은 방과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먼저 보시죠. 이 집의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그렇듯 욕실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고 단순합니다. 착실하게 창문까지 있어서 환기 걱정 없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층고도 높은 편인데 매립 등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 개방적이고 깔끔합니다. 다른 작은 방과 안방의 천장과 조명도 동일합니다. 이 방에서 이 집의 넓은 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창문 앞에 선반 공간이 있어서 화분을 두거나 정원을 보면서 커피 한잔 하기에 좋습니다. 두 번째 방을 볼게요.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과 동일합니다. 이 방에서도 정원이 보이는데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나면 이 방에서 정말 멋진 정원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방을 나와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집에 CCTV 모니터와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다양하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은 제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주방 가구의 색상은 이 집의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아주 조화롭습니다. 두세 명이 앉아 식사하기 좋은 이 식탁도 있어서 별도의 식탁 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주방 천장의 층고는 아주 높습니다. 개방감도 좋고 조명도 깔끔하고 주방 가구 색상과 식탁까지도 모두 완벽하게 조화롭습니다. 주방에는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싱크불과 싱크볼 앞으로 창문도 있어서 환기하기에 좋습니다. 냉장고는 주방에 한 대 정도 들어가지만 주방 옆 다용도실에 추가로 냉장고 한 개와 세탁기, 건조기까지도 모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넓은 다용도실입니다. 이 다용도실 외부 문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거실의 층고는 낮지만 주방 천장이 높아서 오히려 거실의 공간이 더욱 아늑해 보입니다. 거실에서는 바로 앞 정원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안방입니다. 두 개의 작은 방보다는 넓지만 인테리어 스타일은 거의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붙박이장이 없다는 건데요. 방 3개 중 1개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거나 이 안방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셔야 할 겁니다. 안방 욕실 옆 이 작은 공간은 화장대 정도 두고 사용하시기에 좋겠습니다. 안방 욕실에는 간이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매립 욕조와 비교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듯 합니다. 창문도 있어서 환기 걱정도 없고요. 이제 다락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폭과 높이는 조금 불편합니다. 연세드신 분들이나 어린 자녀의 경우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단을 중간 정도 올라오면 이런 전실 공간이 있는데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여기서 바라보는 주방과 거실이 상당히 볼만합니다. 다락방의 문은 높이가 낮아서 성인의 경우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다락방은 대략 10평 정도로 매우 넓습니다. 창문도 적절하게 배치해서 조명을 켜지 않아도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갤러리 창으로도 거실과 주방이 보이네요. 다락방의 아쉬운 점은 바로 이 철제 구조물인데 철거도 되지 않고 지나갈 때 앉아서 꾸부정하게 오리걸음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보신 주택의 가격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가격은 조절 협의 가능합니다. 오늘 보신 주택에 대한 문의나 방문 예약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